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속초 여행 두 번째 이야기를 다뤄볼 예정인데요. 저번에는 제가 아바이 마을과 영금정을 소개해드렸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속초에 있는 설악 해돋이공원 그리고 낙산사를 함께 돌아볼 예정입니다. 저 미스터 모와 함께 속초의 두 번째 이야기 같이 한번 떠나보실까요? 렛츠고! 설악 해맞이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설악산과 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주차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뭐 넓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료고요. 회 드시면 공짜. 그리고 10분까지는 무료고 30분에 600원 뭐 이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가볍게 한번 돌아보고 가죠. 희망의 광장이라고 합니다. 묘하게 생긴 탑이 하나 있네요. 이런 느낌의 탑. 생각보다 산책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슬쩍슬쩍 한 바퀴 돌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이제 공원 쪽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조각들이 많이 있어서 조각공원의 느낌도 좀 나요. 사람이 땅속에서 이렇게 막 나와. 작품명은 탄생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냥 이런 공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파도 소리 들으면서 바다 보면서 한번 쭉 걷는 것도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낙산사로 가는 길이에요. 그 속초에서 낙산사 길로 쭉 따라가는 길이 해안도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예쁘거든요. 나중에 드라이브 오실 때 이 길을 따라오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요. 더불어서 낙산사가 속초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엄밀히 말하면 양양이에요. 여기는요. 그래서 속초와 양양의 경계선 그쯤에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그냥 속초로도 많이 애들 알고 오시니까 오늘은 속초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곤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밀히는 양양이라는 점 알고 오시면 좋겠죠. 계속 가볼까요? 낙산사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차장은 굉장히 넓고 쾌적은 한데 사찰치고는 주차비가 비싸요. 소형차 기준으로 4,000원입니다 그래서 주차비에 대한 생각은 하시고 오시는 게 좋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버스 타고 여기 왔었는데 그때는 버스를 탔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신경 안 썼는데요. 사찰치고는 주차비가 좀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4,000원이라는 점. 낙산사로 들어가는 산책로길입니다. 전에 버스 타고 왔을 때는 이 길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그 언덕길로 올라왔던 길이 생각이 나는데 숲길을 걸으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그렇게 언덕이 막 높지도 않고 한 바퀴 쭉 걸으면서 살살살살 올라가면은 힘들이지 않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앞에서 했던 멘트 정정할게요. 생각보다 언덕이 좀 있네. 그래, 저번에 왔을 때도 제가 언덕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이 길은 아니었어요. 이 길은 아니었는데 올라오니까 그때 언덕 생각이 나요. 제가 낙산사에 왔을 때는 예전에 왔을 때 그 눈 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언덕을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가을인데 낮이라서요. 힘은 좀 들어도 이제 가을 풍경 보면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이제야 제대로 입구가 나왔습니다. 정면에 문, 그리고 왼쪽에 매표소가 있어요. 여기서 티켓 끊고 가야겠죠?
어우,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입구를 지나오면 확실히 잘 정돈된 사찰의 느낌을 팍팍 줍니다. 소나무도 예쁘고요. 마치 분재원에 와 있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이렇게 낙산사를 한 바퀴 크게 돌아보고 가겠습니다. 역시 메인 목표는 해수관음상이죠. 그쵸? 가볼게요. 보타전이라는 곳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 곳이네요. 이쪽으로 정자도 하나 쫙. 이거 정자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보타전에 할이 많은 부처님을 보고 이 설레임이 있는 길을 따라서 해수관음상을 보러 올라갈 예정인데, 언덕의 높이를 보니까 오우 설레이네요 아주 그냥. 아, 힘들겠어요. 올라가 보도록 하죠. 낙산사 해수관음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영롱한 자태를 뽐내고 있네요. 사실 우리나라에 해수관음상이 참 많을 거예요. 크기가 크다, 어떤 게 잘 돼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낙산사의 해수관음상이 가장 뭐랄까 임팩트 있는 그런 해수관음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봉해를 바라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고 계실까요? 정면에 보이는 곳이 낙산사의 또 다른 명소, 의상대입니다. 의상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속초 그리고 양양의 또 다른 일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일출 시간에 오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정자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의상대에서의 바다 경치. 멋집니다. 가끔 이렇게 보면은 동해안도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자,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설악 해돋이 공원과 낙산사 속초 두 번째 여행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낙산사는 사실 양양 쪽이기 때문에 속초 쪽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속초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라면 멀지 않아서 한 번쯤은 꼭 와보셨으면 하는 그런 명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삼척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릴까 해요. 삼척은 제 예전 추억이 깃들어 있는 곳이기도 해서 한번 삼척 영상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편에 걸친 속초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다음 영상에서도 저 미스터 모는 좋은 영상으로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